새들이 찾아올 적에 열매 따는 사람들 기뻐할 적에 노래 사람들은 무성한 숲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가꾼 인간의 숨은 노력과 정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불타고 거칠어진 산기슭 속에서 누가 보건 말건 숲과 함께 한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포연에 절은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돌아온 전사였다. 10년, 20년. 먼 훗날에 가서야 보게 될 숲을 위하여 벌써 몇 해를 두고 애어린 나무를 심고 또 심고 있었다. 점추위 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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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정기인데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 등판을 다 끝내야겠는데 이거 뭐 도저히 내 집밖에 안 되니까 일자리가 안 나는구만. 아, 그러게 말이야. 아 그렇게라도 심어야지요. 어이차. 아버지. 아.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불러. 아, 가만히 있어라. 할아버지. 어, 여기도 나무가 다 죽어가는만. 글쎄 말입니다. 에, 야단 났네. 군 경영선 소장이. 내가 군에서도 맨 막바라지 분원을 지키고 있다고 가기만 하면 우선 묘목을 보장해주는데 이게 몇 대째 고생인가? 10면 죽고 10면 또 죽고 참 도 경영소에서 사람을 내려보낸다는 말. 그래요? 아버지 난 말탈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오면 무슨 수가 나겠지요. 이랴. 아버지. 가겠니? 네. 여기서 내려도 되지요? 여기서 질러가면 매령까지는 팔십니다. 산길에 조심해라. 그럼 가요. 그래, 오래 있겠니? 아니요. 오래 있으면 편지할게요. 어머니가 기다리지 않게 해라. 알아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그 누구요? 나오시오. 종자를 받을까 해서 떠다시 문 건데 그렇게 막 밟아서야 되겠소? 어머나.
저 여기 버원덕무지요. 전 원기 책임기사가 보내서 온 원기덕무가요? 네. 원기덕무가 보냈단 말이지요. 아, 저린 기수입니다. 예, 많이 방조를 주십시오. 아, 원기덕무와는 친한 사이지요. 그런 걸 난 또. 이젠 됐습니다. 내일 당장 나무 심는 조직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 승냥이 울음소리라네. 네. 할머니! 어, 성이 왔니? 딸기. 아이고, 아니 이게 웬 딸기냐? 아버지가 아주 믿으라고 따줬어요. 그래? 잘 가거라. 예. 넘어지지 말고. 예. 누군가요? 어, 여기 보호원의 딸이라네. 네. 어서 앉으라고. 보호원 동무한테 저런 딸이 다 했어요. 저의 어머니는 이산이 불탈 때 잘못됐다네. 네. 미국 놈들이 불을 놔서 그렇게 됐어. 그래요. 그런 불행이 있었군요. 일찍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래, 어떻습니까? 안 되겠구만요. 저 원기 이사 동무의 계획대로 잣나무 식수는 그만두고 저기 저 평지대에다 이깔나무나 황철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왜요? 이 메이룡 땅은 암석의 풍화충인 속비례 땅으로 되어 있고 또 측근속 나무인 잣나무는 많은 습도와 고름돌을 요구하는 데다가 오랫동안 벌거숭이 산으로 있으면서 빗물이 씻기고 땅 표면의 영양이 싹 빠졌거든요. 그래, 뭐라든가. 안 된다는만요. 뭐? 언제 누가 된다고 해서 심었나요? 또 심어봅시다. 아, 살아나긴 살아날까? 아, 정서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했는데 이제 날아났던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찾아오는 날이 꼭 올 테니 정성 들여 잘 심읍시다. 아, 네. 야, 또 심어보자요. 그 삼봉사는 나무 심을 때가 못 됩니다. 원기동. 예. 네. 완전한 돌박산인데요. 책임기사 동무의 말대로 여기 메룡산의 잣나무 식수는 안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 보원 동무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좀 설복하기 힘들 것 같으니 그곳에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 주십시오. 신옥 동무가 보내온 통보서입니다. 예. 내 친구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고생을 하길래 좀 설복해보라고 신옥 동무까지 내려보냈는데 참. 메룡 보원 동무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정말 그 친구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잠이 나오질 않소. 소장 동무, 아무래도 잣나무 식수는 중지하라고 아예 통보서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신옥 동무의 요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예. 잣나무 식수를 그만두라는만. 그만두다니요. 이걸 좀 보게. 아마 신옥 동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한 조치 같은데. 군경영서 소장인 내가 자네를 잘 돕지 못해서 정말 안 됐네. 신옥 동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난 크게 믿고 있었는데. 네. 달리 생각지 마세요. 나도 동물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고생할 동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했다면 난 벌써 이미 전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돌아가서 내가 한 번 더 심는다거나 그래 주시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성예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지. 전선에서 숱한 공도 세우고 또 대학을 공부하러 가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데를 남아서 남이 다 안 된다는 걸 부득부득하면서 그러는가요? 에이구, 그 사람한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네. 저 송이만 해도 쓸데없는 소리. 여보, 우장이나 내주. 비가 오겠는데. 에이구, 혼자서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할꼬. 그 사람 일이 피는 날이 없고 갈수록 험산이니. 여기에다 어떻게 민간 양매를 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 사람이 못해본 일이 있는 줄 아시오? 평지대에서 심은 묘목들이 이곳장에서 다 죽으니까 여기서 자려서 심어보자는 생각에서 민간 양매를 시작한 겨이다. 네. 저쪽에 있는 묘목들은 3년 전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씨를 묻어 키운 것들인데 이제 이 겨울만 나면 알도리가 있을 거보다. 까지 애쓰시는 줄은 모르고 이해할 수 없구만요. 남이 다 안 된다는 이곳에 이렇게까지 애쓰며 나무를 심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옳게 봤네. 사연이 있구만. 내 얘기를 안 하자고 했지만 오늘은 그 말을 좀 해야겠네. 전쟁이 끝난 바로 이듬해였지. 예. 저 말씀 좀 물읍시다. 이 마을에 김복실 아주머니라고 있겠는데 어느 집입니까? 예. 그 집 주인이 산림보험을 하다가 군대로 간 정삼동무라고. 제가 그 동무의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앉으시오. 그래. 정삼이 그 사람은 안 오는가요? 정삼동문 돌아오지 못하고. 뭐라고? 예? 그래,
아주머니에게 소식이라도 전하자고 이렇게.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변일까. 아이고. 더 숨겨서 뭘 하겠어. 정삼이 그 사람 저도 미국 놈들 때문에 잘못되시다. 예. 군대에 나간 정삼이를 대신해서 그렇게도 극성스럽게 산을 가꾸더니 전쟁이 끝나기 두 달 전에 미국 놈들이 소위탄을 던져 온 산판에 불을 지르지 않았겠소? 그걸 끄다가 그만. 그럼 그 집에는요? 애가 있었다던데요. 예외다. 우리 이혼해서는 에이곤으로 보내기로 했댔어요. 그런데 글쎄 저게 내가 거길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찾나 하면서. 요샌 저희 아버지가 군대라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길가에 나가 군복 입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에이. 이건 정삼동무가 짬짬이 모아둔 자씨인데 자기 집 뒷산에 심어달라고. 사실 정삼동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댔습니다. 취사호를 하면서 부대의 맨 뒤를 따라다녔고 구순이를 맡으면서도 언제 한번 의견을 말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대의 진격로를 열기 위해 철저망에 몸을 돋구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를 부르더군요. 그때 자 주머니를 주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집에 가면 내 대신 우리 처가 산림보원을 하고 있을 테니 이걸 뒷산에 심어달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 산들을 보통산이 아니라 보물산으로 꾸리라고 하셨거든요. 분대장 동무, 내가 없어도 우리 처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똑똑히 살아가도록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내가 데리고 있던 평범한 전사의 가슴에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살려는 그런 훌륭한 생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정삼동무가 잣나무를 심으라던 산이 여기입니까? 예. 아, 이거 내 나이 얼마 되기도 전에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건 참을 수가 있지만 산이 이렇게 대머리가 된 건 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산에다 모자를 씌울 수도 없고. 정삼동무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건데 저걸 좀, 어? 아니죠? 아니. 이게 정삼동무가 그려세운 산림전망도입니다. 예. 이걸 그려 세워놓고서는 잣나무를 심는다, 약초를 심는다. 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꾼 산인데 이젠 이 매령 땅도 주인을 잃은 셈이죠. 정삼동무가 없어도 이 산에다 나무를 계속 심었어야 했을 걸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기동무를 대학 공부를 좀 시켜서 이 산을 보란듯이 꾸려보자고 했는데 누가 어디 이 산골에 대신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어야. 서장동무. 예. 전 나무 심는 데 좀 가보겠습니다. 어서 가보.
미국 놈 폭격 때문에 다리를 상해가지고 군대에도 나가지 못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소비자 책임자를 하던 아버지가 읍 상업처로 소환되어 가시다. 본인도 대학을 못 가는 문제를 놓고 생각이 많은 모양인데. 예. 송이야. 서희로구나. 아유야, 송이야, 나하고 저기 가자. 응? 에휴, 어서. 자, 언니를, 야. 아버지. 아이고, 철도 없지. 자, 나 없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은 불탄산이 마음에 걸려 떠나질 못하도 그러더니 제가 전선에서 목숨을 내대고 지켜낸 이 땅이 그렇게 무참히 불탔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하러 가겠는가고 하면서 정삼이가 못다 받들고 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이 매령산에 나무를 심어보겠노라고 하며 제 대신 원기를 대학에 보내고 자신은 여기 산림보헌이 되었지.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의 부모들도 미국놈 폭격에 잘못되고 하나밖에 없던 누이마저 전선 언어에 한 목숨 바쳤다니 이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내색이 없이 추천받은 대학에도 안 가고 아예 여기에 눌러앉고 말고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은 송이 아버지가 되었고 숲도 가꾸고 아이도 키우면서 고생인들 좀 많았겠나. 그렇게 고생해서 심어놓은 잔나무들인데 그것들이 그 사람의 정성을 몰라주고 다 죽어가는구만. 소희야? 뭐라려니? 불 때리고 그래요. 사람마다 그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칠 수 있을까? 그러니 보헌 동무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아버지, 신어가지미가 밥 다 해줬다. 그래. 야, 아지미다. 아지미. 어. 성이 왔구나. 아버지 왔다. 먹은 점 이롭습니까? 예. 신학동무, 정말 고맙소. 절 많이 욕했지요.
전번엔 안 됐습니다. 원래 우리도 베리에서 나와서. 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리는 생각지 마세요. 이제 이것이 성공해서 열매가 달린다 해도 먼 20년, 아니 30년 후의 일이겠는데 그때 가서 누가 지금의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물론 훗날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땀 흘려 갖고 오놓으면 따먹는 세대가 꼭 있을 겁니다. 서로 우리 세대에 못 봐도 말입니다. 신옥동무, 이제 여기에 숲이 우거지면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오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흙사태에 묻혔지만 이 묘목들이 뿌리를 내려서 기둥감이 되고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을 때쯤 되면 이 매령사는 푸른 숲이 설레일 겁니다. 책임기사 동무,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책임기사 동무와 이곳 버허원 동무와의 깊은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조국에 대해서, 참된 사람에 대해서 말들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전 여기에 와서 매령의 험한 산발과 메마른 땅만 봤지 그 땅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사람들의 참된 애국심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라는 것보다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애국자가 아닐까요? 기사동무, 이제 2개월만 지나면 민간 양묘에서 자란 묘목들이 이 매룡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목이 옮겨지도록 성룡동무를 돕고 가겠습니다. 책임기사동무, 거기는 지금 낙엽이 한창이겠지만 여기엔 벌써 눈보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성룡동무는 민간 양묘를 돌보면서 자기 구역 안의 나뭇가지 돌아보느라고 산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런 동물을 처음 봅니다. 아니, 아 이거 왜 이러? 사람 사하겠수다. 동무 정신이 있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전쟁 때 불탄 나무가 많은데 아 생나무를 찍다니. 에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증기가 오르잖아. 기차가 섰단 말이오. 기차가. 생나무는 안 돼요. 자 이런 보원이면 보원이지. 아니 그래 앞으로 우리 차 신세를 안 질 것 같소? 놓소. 아니 빈손으로 오면서 왜 그 모양이 됐어? 아 생나물 좀 다친다고 펄펄 뛰지 않겠나요? 누가? 나 참 누구긴 누구겠어요? 매령 보호원이죠 뭐. 보호원이라면 그럴 수 있지. 어서 가세. 기관사 동무, 증기가 오르지 않으면 생나무를 찍지 말고 이 나무를 떼십시오.
같은 사람이로군. 아, 원기동무 있구만. 기사동무. 그 신옥동무가 보내온 통보자를 봤어? 봤습니다. 에, 그 대단하구만. 전문 일꾼도 아닌 산림보원이 림간양멸 성공했다니. 그러니까 원기동무가 작성한 돈의 경기림 전망계획은 다시 고쳐야지 않겠어? 매령에선 잔나무가 절대 안 됩니다. 신옥동문 매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젯밤 눈사태에 묘목들이 몽땅 얼어죽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고 대책을 세웁시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책임기사 동무. 응? 아니? 자넨 뭔가 응?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지. 무슨 거짓인가 말이야. 일생을 이렇게 빈 살만 가꾸다 말겠는가. 헛고생만 하면서. 동문 뭐요? 매령에선 안 된다고 내 그만큼 말해서 내려보냈지. 송영동문 몰라서 그랬다 치고 동네야 전문 일꾼이 아니오. 송영동문가 저렇게 헛고생하는 걸 보지 못하오? 아저씨! 어, 손이야. 제발 인젠 이 노름을 그만두라고. 자네가 잘 돼야 나도 기쁠 게 아닌가, 어? 자네 그 거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리고 이번엔 송일 데리고 아예 나와 같이 떠나자고. 제발 고생을 사소하지 말라고. 난 고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또 그 소린가? 도살림을 책임진 나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 당장 중지하라고. 어? 왜 놀라나?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나? 자네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글쎄, 몇 년째 실패만 하다 보니 자네 앞에서 할 말은 없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옳겠나? 어떻게 자네가 이 매령 땅엔 잣나무를 심지 말라는 통보서에 수표까지 할 수 있는가 말이야. 섭섭하네. 섭섭해. 아니, 송영동무. 아버지. 송영동무. 송영, 송영. 아버지, 어. 그리고 신옥동무도 빨리 돌려보내야겠네. 네. 저 이왕도 없던 일인데, 맞아. 나도 더는 어쩌지 못하겠어. 부서 사업도 밀리고 또 동무 어머니가 빨리 와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요? 예. 자, 어서 떠납시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를 도우러 왔다고 그렇게도 기뻐하더니. 에이구, 임자라도 옆에 있으면. 저 아직 일어나지 못했지요. 글쎄. 자 됐어. 먼 길을 떠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자꾸 하오. 그 사람이 벌써 나왔겠는걸. 아마 어제 일로 일어나지 못한 모냐 이거. 성윤동무. 와, 와. 어, 나왔네, 그려. 양모장을 돌아보느라고요. 안 됐어, 늦어서. 그간 수고 많았어. 아, 저야 뭐. 늦기까지 붙잡아두어서 정말 미안하오. 아이, 참, 별 말씀을 다. 아, 참. 아이, 상골엔 감자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 어서 떠나십시오. 차 시간이 늦겠는데. 떠나세. 네. 이리야. 알지 마세요, 성윤동무. 예. 성희를 만나보고 가요. 말을 좀 세워주세요. 아. 자, 어서 따라합시다. 신호가 어떻게 할 테냐? 전번에 말이 있던 그 남자 말이다. 아, 좀 좋으냐? 대학 교원이지 잘생겼겠다. 그래 내 반승낙을 했다. 너도 별로 반대는 없겠지만 혹시 마음에 든 딴 남자가 없는지 해서 그런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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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구나. 살았어. 내가 나가. 살았구나. 한 줄기 뿌리 되어서 문석에도 푸른사 피워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 속에 품고 산 이내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에서 버티리.
원기동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동문 직접 내려가 보기까지 하지 않았어. 예? 우리가 일을 잘못한 것 같소. 우린 거저 쉽게 자라는 나물 가지고 산을 부르게 할 생각만 했지. 그 동무처럼 내 나라, 내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봄을 산으로 꾸릴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처럼 수령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지 못했단 말이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자기 총화 준비를 잘 합시다. 현재 내려가니 그 동무한테 일지가 있길래 내가 가져왔어. 자,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보시오. 아니, 이거야 송영 동무 자신이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그러길래 그 동무의 이름으로 훌륭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과학 동무서에 내자는 거요. 아마 그 동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뿐인 것 같소.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은 글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니, 잘못되다니요.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네 원기인데 필자의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예. 아, 그야 응당 여러 해 동안에 잣나무 식수법을 완성시키고 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보원동무 이름으로 돼야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동무도 이 매령 땅을 담당해가지고 나와 같이 일해온 책임기사 동무입니다. 아, 보원동무, 그건 알만합니다만. 자, 편집원 동무. 누가 어떻게 얻어낸 자료이건 상관 있습니까? 그것이 조개 숲을 푸르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되는 거지요. 자, 그것 좀. 아니. 수고들 하십니다. 양문 양성하는 길이요? 네. 중앙에서 논문이 크게 평가됐다지요? 예. 이제 집필자들이 경험 발표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게 돼요. 정말 잘 됐군요. 수고드렸어요. 성윤 동무한테는 알렸는가요? 신옥 동무가 양미장에 나가 있는 기간에 편집부에서 자료를 확인하려고 현재 내려갔다는데 그때 성령 동무가 원기 동무의 이름으로 출판해달라고 정식 제기했다오. 나야말로 지금껏 그 사람 어깨 위에 떠받들려서 살아온 사람이오. 정말 쉽지 않은 동무요. 나도 그 동무를 보면서 배우는 바가 많소. 원기 동무, 성령동을 불렀으니 더 구체적인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빨리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예, 신호가. 너 말 좀 하자. 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를 마다하고 골라골라 산골에를 가다니. 아이고, 정말 안 된다. 안 돼. 어머니,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안 된다. 예미가 다 생각해서 너한테 하는 말이니
두 말 말고 들어라. 내 옆에선 절대로 못 떠난다. 어머니.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남이 아이 꼬집 맡아서 기른다는 데 들어가서 무슨 고생을 하자고 그러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이때까지 끌어오던 혼삿말을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따졌더니 저게 글쎄 매령산이로 가겠다는구리. 보온인지 산직인지.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글쎄, 세상에. 너 그게 정말이냐? 매령의 보혼이라면 난 반대 없다. 아니 여보, 정신 있어.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이지. 난 그가 누구든 무심히 야궁 속에 넣어버리는 한두 대의 생나무가 아까워서 밤새껏 강대를 찍어다가 철길위에 쌓아놓은 것을 본 후부터는 늘 그 사람 생각뿐이오. 하나를 보고 열 백을 헤아리랬다고 난 그런 사람하고라면 저 애가 산 끝이 아니라 바다 끝에라도 가는 걸 막지 않겠어. 이리야. 이리야. 어? 와. 와, 와. 아버님. 아니, 신호기가 아닌가?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딜 이렇게? 아니, 신옥동무가 어떻게? 그럼, 성녀의 그 사람을 찾아오는 길인가? 예? 아니, 그럼 매령 보원동무한테로? 아. 예. 정말, 잘 왔어, 잘 생각했어. 정말 잘 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자, 말머리를 돌리자고. 자, 어서 가시죠. 그 잔치가 늦지 않겠나? 아, 좀 늦으면 뭘 합니까, 뭐.
보자. 자, 이것이자. 생활은 이들을 행복의 언덕으로 높이 떠밀어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였다. 이렇듯 숲을 키우려는 그들의 마음이 한 줄기의 샘물이 되어 잿가루만 날리던 이 산기슭에 오늘은 나무도 자랐고 그것들랑 산골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라고 노래처럼 외워주던 아버지의 말뜻을 새기며 자라난 송이도 이제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성룡동무의 경험을 배우자고 군내 보온들을 데리고 왔어. 여기 일도 도울 겸. 야, 산은 이렇게 무성해지는데 내 머리는 점점 더 벗겨만 지는구려. 그래, 군대 나간 첫째 한 대선 편지가 오? 예, 아 편지마다에 이 매령의 잣나무며 빨간 딸기가 눈에 보인다나요. 그럴 테지. 참, 원기동무가 도 초장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 예, 편지가 왔습니다. 아, 물론 유지림에 대한 논문도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번에 또 그가 작성한 도내 유지림 조성 전망 계획이 크게 평가됐단 말이야. 그래요? 나도 동무들과 같이 일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소. 나야말로 정말 할 일이 없이 국토국에 소환되게 되었소.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산의 첫 주인들은 도 초장이요, 국토과장이요. 이래저래 다들 떠나는데 동무들만 이 산 속에 그냥 남게 됐으니 어머님 길이 험하다고 못 와보신다면서? 소장동무, 산림보원이 있고야 도처장도 국토과장도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있을 테니 잊지 말고 찾아나 주십시오. 와본 지 오랜 와서 그 애가 나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줄 알면서도 어찌나 멀고 험한지 원. 그래, 내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라도 다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마음먹고 떠났다. 마침 따님이 저기 있는가 보이다. 송혜미, 누가 왔는가 보게. 어머니, 나예요. 신옥이야요. 아유, 내로구나. 신옥아. 어머니. 아유. 원이야, 원이야. 아이고. 아니, 너희 남편도 무심하지. 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이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다니. 에이, 어머니. 아휴. 그래, 네 그 잘난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냐? 여보. 여보, 무슨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세요? 저,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네. 갑시다. 아버지, 저기 사슴이 나타났어요. 응? 저기, 아, 앉아. 앉으시오. 여보. 이제는 우리 숲에도 짐승들이 찾아오. 아유, 저런. 여보, 이게 바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 없는 원료공장, 울타리 없는 자연동물원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보물산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어머니. 난 이제 이 숲을 버리고 어디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때 너희들이 심었던 그 나무들이 아 이렇게 컸단 말이냐? 그러지 않고요. 어머니나 아마 다는 모르실 거예요.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던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복도 주렁지고 열매도 주렁지고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바로 저 사람을 두고 한 말일 거에다. 어머니, 아이가 힘든 걸음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일어나. 임자도 이젠 포근한 늙었구만. 빨리 오너라. 어머니! 어. 할머니 오셨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어, 송철이로구나. 네, 어? 아이고. 송철이에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컸구만. 내 손주가. 당신도 인젠 귀민머리가 수태시였구려. 당신은 언제나 날 잘 이해해 줬지.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과 은원 없이 한 일이 있는데 저 산봉산도 누구든 갖고 해야 할 우리나라 산이 아니겠소? 내가 산봉산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니, 수매 동안이나 정리로 갖고서 아, 이젠 열매를 따게 되는데 이 숲을 두고 가다니요. 나도 막상 떠나자니 섭섭은 하오. 하지만 어떡하겠어. 당신이 날 찾아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송이의 부모가 된 것도 그렇고 그 어떤 의리나 동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불타고 상처 입은 이 땅에 푸른 숲을 갖고 오바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소. 하기에 우린 남들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이것에 들어와서 난 당신을 믿고 당신은 날 믿고 서로 힘을 얻으면서 후회 없이 지금까지 일해왔소. 이걸 잊지 않는다면 우린 저 삼봉산을 그냥 보고만 지날 수 없다고 보. 글쎄. 당신 생각이 좀 그러시다면 나야 뭐 저 그렇지만 성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로 오겠는데 그 애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 당신은 성희랑 여기 남는 게 어떻겠어? 내가 혼자 가지. 아니 어쩜 다들 있었구만. 어서 오게. 잘들 있었어. 아니, 집에선 다들 잘 있어요. 네, 네 성령동물 욕 좀 하자고 들렸어. 욕먹으러 일을 했으면 먹어야지. 삼봉산을 맡겠다고 제기를 했다면서? 그 간줌 없는 돌박산에 어떻게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나. 할 걸 하겠다고 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돌아봤네. 거기도 얼마든지 잣나무가 될 수 있어. 저걸 좀 보라고. 바위짬에다 흙을 저 날라다 펴고 심으면 저렇게 살 수가 있네. 글쎄 안 돼. 아, 글쎄 된다니까. 날 믿으라고. 글쎄 자네가 된다면 되는 거지. 나무 심는 데야 자네가 박사니까. 하지만 난 보낼 수가 없네. 뭐라고? 그건 왜? 그만큼 애썼으면 됐네.
아직도 20대 청년인 줄 아나? 이젠 늙었단 말이야. 일을 새로 시작하긴 글렀단 말이지. 자네의 그 경험과 기술이 더 양매장에 더 필요하게 되시니 더 거짓 뿌리지 말아주게. 아, 송녀이, 이제 내 말도 좀 들어달라고. 난 자네가 뭐 해놓은 게 없다면 막지도 않겠어. 하지만 이제야 큰일을 해놓지 않았나? 자네가 이제 좀 편해진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욕할 사람도 없어. 날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막지 말아주게나. 산바람에 잔기침이. 에이 참 사람도. 아저씨. 서희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보. 아니 안녕하세요. 서희로구나. 너도 왔구나. 자 여기 좀 앉아라. 네. 졸업을 축하한다. 아주 너희 진짜. 아버지보다 우리가 먼저 축하라는구나. 이걸 보세요 전부. 응? 졸업을 축하한다 아버지. 아니.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늦은 셈이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대신 받았니? 아직 못 받았어요. 아, 그건 나한테 맡겨라. 선봉사네요. 그래서 난 이번에 아예 너희 아버지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자는 게다. 아저씨가. 아, 그런데 어디 내 말이야 듣니? 하지만 내가 여기 배치를 받으면 너희 아버지 마음도 움직일 줄 안다. 제가 여기 남아서 뭘 하겠어요? 아버진 전선에서 돌아와 어머니 없는 절 애지중지 키우시며 늘 그것들랑 산골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고 노래처럼 예고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송이야, 그건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게다. 내 이런 말은 안 하자고 했지만 오늘은 너한테 말을 좀 해야겠다. 아버지도 안 한 말을 내가 한다고 나무라진 마라. 너도 인젠 어린 애가 아니지 않냐. 너의 친아버지는 전선에서 돌아오질 못했다. 네. 지금 아버진 너희 아버지 소식을 전하려 왔다가 어머니마저 잃은 너를 차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너희 어머니와 같이 산을 가꾸던 난 그렇게 못했지만 그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고 숲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때부터 너는 훌륭한 두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 평생 산속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오늘은 네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난 네가 여기 남아야 한다는 게다. 아버지 어머니도 절 따라 도시 내려가 살아야겠어요. 원기 아저씨가 아버지 서한장 가지고 인차 오시겠대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어머니 제 말대로 해야 해요. 아버지 누나 말대로 이사 가자. 응? 가자.
남기두시겠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그 애가 학교를 졸업하면 산꼬라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니만 믿어봤는데, 난 숨만 키울 줄 알았지 그 애를 삭정이로 키우고 말았구려. 벽한 땅에 떨어진 씨앗도 정성을 고해야 알찬 열매가 달리고, 나무도 어려서 곧게 펴야 기둥감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보, 우리 그의 부모들에 대한 얘기를 해줍시다. 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가슴에 맺혔겠는데, 어떻게 당신까지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야. 당신은 아직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간격을 두는게요? 예. 친어머니는 제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법이야. 여보, 그래도 그것만은, 그것만은 제발. 뭐라고? 아버지! 송이야. 아버지! 아버지! 절 키워주고 사랑해주세요. 아버지! 옳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미처 모르고 아버지를 괴롭힌 전령사한테. 내 딸아, 이제 내 딸 그만해라. 숲을 못 버리는 내 마음을 알았다니 고맙다. 아버지. 성희야,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사시절 푸른 숲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이 한 대의 잣나무가 되어 푸른 숲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길에서 내 한 몸이 뭐겠느냐. 아버지! 성년, 자네 이젠 도양매장에 소환된 사람이야. 여러 말 말라고. 자네가 요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된다면 자네를 돕고 싶은 나도 더없이 기쁘겠네. 날 위해 주는 그 마음은 고맙네만. 이 숲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살 것 같은가? 글쎄, 자네의 말대로 도양매장으로 가면 편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이 좀 힘이 들다고 빈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때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에 가책도 없지 말일세. 원기, 난 그게 가슴 아파 그러네.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무 한 대라도 이 땅에 심어놓은 흔적이 있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먹고 입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인가. 오늘은 그가 가꾼 숲에서 첫 열매를 딴다. 애어린 나무들은 아름차게 자라고 뿌리는 지심 깊이 뻗어내렸다. 이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을 두고 어찌하여 그는 그다지도 기뻐했던가.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리시려는 어버이 수용님의 뜻이 그의 온 생애를 이끌어온 힘이 되고 보람이 되었나니
오늘은 아이들이 그가 갖고 온 첫 열매를 가지고 평양으로 떠나갔고 그는 더 깊은 삼봉산으로 넘어갔다. 오늘도 10년, 20년 먼 훗날에 가서야 보게 될 숲을 위하여 또다시 애어린 나무를 심는다. 성령이! 성령이, 기뻐하라고.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송이가 가지고 올라간 이 매령의 첫 잣을 받으시고 송이를 몸 가까이 불러주셨다네. 그래? 아니, 우리 송이를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송이를 만나주셨답니다. 아, 무슨 말이요? 성령 농무! 아버지! 저희가 왔구만. 수고하셨어. 성이야! 성령 농무! 아버지! 아버지! 성이야, 어머니! 성이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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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이 스님께서 매령의 천 열매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 영탄, 영원. 오버이 스님께서는 열매는 땀 흘린 사람이 입고야 달리는 법인데 누가 신고 갖고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오버이 스님께서는 이 잣을 전국의 선현단들에게 나눠줘 자스빈 무성지게 합시다. 그러면 열매를 갖고 온 주인도 기뻐할 거요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감사를. 뭐? 아니, 어머니. 수령님께서 감사를. 여러분,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무성한 숲에는 반드시 그 숲을 가꾼 숨은 애국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시면서 그 동무의 서행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꾼들이 나무를 찍어내어 쓸 줄만 알았지 심을 줄 모르는 문제와 나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원천이 적어지면서 공기가 흐려지고 홍수와 사태 때문에 강들이 메워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심려를 하시면서 그 동무의 서행을 들으니 그 동무가 진짜 애국자요 참된 인간이 아닌 참된 애국자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동무,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동무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제 고향도 아닌 산속에 와서 희생된 돈 외아이까지 맡아놓고 숲을 키웠다니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라고 하시면서 동무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인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잊지 말아라. 이 세상 가장 숲을 사랑하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이름 없는 이 아버지가 이런 영광을 받아 안았던 것을.